지난 주말 할로윈 파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전역에서 1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부터 미전역 26개 주에 한파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코넬대학교가 학생 커뮤니티글에 올라온 반유대주의적 비방과 위협적인 암시글에 학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청소년 약물 중독이 급증하자 연방정부가 모든 학교에 마약치료제를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안약 수십 개에서 감염 위험성이 발견되자 사용 중단을 경고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호권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호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호권과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 경호권은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호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미 전역에서 할로윈 축제 도중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최소 12명이 숨지고 79명이 다쳤습니다. 수백 명이 참가한 플로리다주의 할로윈 축제에서는 두 무리가 패싸움을 벌이다 총격 사건으로 번졌고 시카고에서도 두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들뜬 분위기 속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종 할로윈 복장을 한 주민들이 누군가에게 쫓기듯 허겁지겁 달아나고 몸을 숨깁니다. 구급대원이 중상을 입고 쓰러진 주민들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And I was the first car in the intersection, so it was just, I mean, hundreds and hundreds of people screaming and running. 수백 명이 참가한 플로리다주 템파시의 한 할로윈 축제에서 총격이 발생해 14살 어린이를 포함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축제에 참석한 두 무리 간의 다툼이 총격으로 이어졌고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It's isolated dispute between two people that turned into a gun violence when it shouldn't have done that. And I want to tell you that we're here today with an arrest of a suspect and thanks to the community. We were able to charge Tyree Stephen Phillips, 22-year-old, with second-degree murder with a firearm. Camera footage to look at. So we're definitely looking at potential other shooters involved. 시카고에서도 괴한들이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8일 새벽 12시 50분쯤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총을 쏘는 사건인 이른바 드라이브바이 슈팅으로 거리를 걷던 행인 4명이 총격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총격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또 어제는 100여 명이 모인 할로윈 파티에서 괴한 한 명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15명이 다쳤고 26살 여성과 48살 남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At this time, Area 4 detectives are investigating. They're interviewing the suspect and they're trying to investigate what led up to the shooting. Victims and witnesses did relate that the suspect was ejected from the party and he came back a few minutes later with a gun and began to shoot. 이외에도 텍사스와 LA 카운티, 캔자스 시티 등에서도 총격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총기 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할로윈이 시작된 지난 27일부터 어제까지 미 전역에서 총격으로 최소 12명이 숨지고 79명이 다쳤습니다. 총격 사건들이 매년 할로윈 시즌에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사람이 모이는 기간인 만큼 당국은 물론 주민들도 사건 사고 방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부터 펜실베니아 주까지 수십 개 주에 한파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한랭전선이 미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부에서 동부지역까지 이르는 26개 주에 8천만 명의 주민들에게 한파경보를 발령했습니다. LA와 벤투라 카운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내일 오후 2시까지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휴스턴과 미니애폴리스 등에서는 기온이 평균보다 화씨 35도 더 낮아질 수 있으며
워싱턴 DC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일대에는 오늘부터 내일 사이 20도가량 떨어질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이미 콜로라도주와 사우스다코타에서는 최대 19인치의 폭설도 내렸으며 이 추위가 동부 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목요일까지 영하 날씨를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립기상청은 기온이 높더라도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가 떨어질 수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각별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이비리그인 코넬 대학교의 온라인 학생 커뮤니티에 반유대주의적 비방이 포함된 위협적인 예고글이 올라와 교내에서 학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코넬 대학교의 유대인 단체 힐렐은 어제 온라인 학생 커뮤니티에 유대인 학생들을 소총으로 쏴버리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면서 학생들에게 유대인 식당이 있는 건물에 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당 글을 작성한 사용자는 하마스 군인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유대인의 목을 베라는 등의 반유대주의적 비방 글들을 게시해 왔으며 현재 일부는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넬 대학교 측과 연방 의원들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 사건을 증오 범죄로 보고 연방 수사국 FBI가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I'm sickened and frightened by the news that has come out of Cornell University. Anti-Semitism is absolutely on the rise here in America. And we have a strong obligation to condemn this behavior whenever we see it, wherever we see it, and no matter who spreads it. 한편 지난 25일 코넬 대학교 캠퍼스에서는 반이스라엘 관련 낙서가 발견된 바 있으며 최근 미 전역의 학교 캠퍼스에서도 반유대주의 공격이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정부가 미 전역의 학교에 마약 치료제를 배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미 전역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에 중독된 10대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모든 학교가 해독제인 나르칸을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직원과 학생들 모두 약물 과다 복용을 막기 위해 비강 스프레이 방식의 마약 응급 해독제를 사용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나르칸을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지난 3월 승인하면서 현재 약국과 편의점, 주유소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 소매 사이트 등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안약 가운데 감염 위험성이 있는 제품을 공개하고 사용을 당장 중단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FDA는 미 전역 CBS와 라일에이드, 타겟 등 여러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26종류의 안약 제품들이 장기간 사용할 경우 시력 상실이나 눈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제품들이 생산되는 제조시설에서 유해한 박테리아와 비위생적인 상태가 적발되는 등 위험성이 제기돼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입은 물론 온라인 구입도 중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사용자들은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면 제품을 즉시 폐기하고 부작용을 겪었다면 의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해당 제품을 사용한 뒤 감염에 대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각 제조업체들에게 위험성이 있는 제품들을 자발적으로 리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 10대 소년이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 상습적으로 묻지마 폭행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셰리프 국은 소셜미디어에 영상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묻지마 폭행을 가한 19살 엘포드 루이스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스가 올린 영상에는 공원을 걷던 남성을 뒤쫓아간 뒤 주먹으로 뒤통수를 가격하고 몸싸움 등을 벌이는 장면이 게시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루이스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점을 깨닫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No, I just made a mistake and everybody makes mistakes. Before you go out and you do anything that you feel is bad or that could look bad, make sure like people know or just don't do it at all.
한편 최근 미국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 달리는 지하철 위에 올라타거나 떼강도 등을 벌이는 무분별한 SNS 챌린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각종 사망과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경비원이 흑곰에게 맞아 날아가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콜로라도주 야생관리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에스펀에 있는 한 고급 리조트에서 경비원이 무전기를 들고 주방 안쪽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흑곰에게 공격당해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경비원이 서 있는 흑곰을 발견하고 놀라 도망치려는 순간 곰이 경비원을 쳤고 경비원은 2m가량 날아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흑곰은 쓰러진 경비원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리조트를 빠져나갔으며 야생관리국은 지침에 따라 흑곰을 포획하고 안락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곰이 주방의 열린 문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며 곰이 동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더 활동적이고 스트레스를 받아 공격적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사건이라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할로윈 데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 할로윈을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이 공개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시에 따르면 내일 오후 6시부터 도에니 드라이브와 라시에네가 블러버드 사이 구간의 도로에서 할로윈 코스튬 대규모 카니발이 개최됩니다. 이 행사에는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라이브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일부 상점들은 특별 상품 한정 판매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디즈니 콘서트홀에서는 라이브 오케스트라와 오페라의 유령을 관람할 수 있으며 유령 산책로를 경험할 수 있는 샤크토버 페스트 그리고 각종 할로윈 액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는 로스앤젤레스 헌티드 하이라이드와 나치 스케리팜 등이 열립니다. 뿐만 아니라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도 호러와 공포 영화 컨셉으로 변화된 테마파크와 놀이기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행사는 유료 입장이며 티켓은 온라인을 통해 사전 구매가 가능합니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과일 휠의 이유식에서 위험 수준의 납 함유량이 검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워너바나나의 사과 계피맛 휠의 제품에서 높은 수준의 납이 발견되자 부모들에게 이 제품을 섭취한 자녀가 있다면 혈액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너바나나 측은 아마존과 샘스 클럽 등 시중에서 판매 중이던 제품을 유통기한과 코드번호 관계없이 모두 자발적으로 회수했습니다.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납의 수치는 급성 독성으로 유발하거나 섭취 후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납에 노출되면 보통 즉각적인 증상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아야 하며 어린이의 경우에는 복통이나 구토, 빈혈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FDA는 해당 제품에 대한 공중보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가자지구를 향한 이스라엘의 공세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마스 거점을 남북으로 포위한 채 지상군을 증파하며 휴전은 없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습니다. 조희명 기자입니다. 하마스 소탕을 위한 공세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에 단호한 거부 의사를 표했습니다. Calls for a ceasefire are calls for Israel to surrender to Hamas, to surrender to terrorism, to surrender to barbarism. That will not happen. 가자지구 중심 도시인 가자시티로 진입한 이스라엘군은 건물과 터널 등의 방어진을 마련한 하마스 대원들과 산발적 교전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일 하마스의 인질로 잡힌 여군 대원 한 명이 구출됐는데 군사작전으로 인질을 구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상전과 더불어 하마스 시설에 대한 공습 작전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대학교에 있는 대전차 미사일 발사처 등 지금까지 600곳 넘는 군사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의 북쪽 베이트 하눈과 가자시티 남쪽의 브레이즈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을 완전히 장악하면 가자시티를 남과 북에서 포위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가면 물과 음식을 받을 수 있다며 가자지구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명피해가 큰 전면전 대신 가자시티의 하마스 세력을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분리시키고 고사시키려는 게 이스라엘군의 의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 하마스의 공격이 시작된 지난 7일 의식을 잃은 채 납치된 20대 독일 여성이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여성이 하마스에 의해 참수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하마스는 또다시 인질을 내세워 이스라엘에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의식을 잃은 채 참담한 모습으로 차에 실려 끌려가는 한 여성. 하마스의 공격이 시작된 지난 7일 22살 독일 여성 샤니룩은 이스라엘 남부 국경지대에서 열린 음악 축제에 갔다가 하마스에 납치됐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보름 만인 현지 시각 22일 이스라엘 외교부는 샤니가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독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샤니가 가자지구로 끌려간 뒤 참수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무고한 민간인 인질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하마스는 또다시 인질을 협상 카드로 내세웠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하마스 자체 방송 채널을 통해 여성 3명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꼬집고 인질 석방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영상 속 인질들이 하마스가 적어준 내용을 그대로 말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인질의 가족들은 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뒤 잠시나마 안도했습니다. It feels good to know that some of them are okay. I can't say what this video means, but to see that there's a chance that our beloved people are alive, it does feel good. 영상이 공개된 뒤 네타냐후 총리는 잔인한 심리 선전전이라고 비난하면서 영상에 등장한 여성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사람을 집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연방정부는 오늘도 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민주당 진영 내부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응에 반대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다시 인도적 휴전 결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벌입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인도적 휴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질문에 오늘도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언급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do not because we believe that Israel has the right, the obligation, the responsibility to defend itself against those brutal terrorist attacks. 미국 정부는 그동안 장기 지속적 휴전이 하마스에게 전력을 재정비할 기회만 줄 뿐이라 반대하고 대신 인질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단기 일시적 교전 중단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진영 내부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돼 바이든 정부의 이스라엘 편들기가 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먼저 민주당 상원 의원 20여 명이 가자 지구의 연료 공급을 재개하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정부를 압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이 전쟁 비용 일부를 지불하려 한다면 전쟁 계획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이스라엘 여론이 번지고 있는 걸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The president needs to be just as courageous on this issue so that we keep the unity within our country for the support of the incredible things he has done. 실제로 갤럽이 지난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의 긍정 평가가 한 달 전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번 전쟁을 대하는 바이든 정부 기조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두고 다섯 번째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지난주 한국에서 현대차 아이오닉6의 누수결함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방송 이후 같은 결함에 대한 제보와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취재진이 전문가와 함께 차량 내부를 살펴봤는데 애초에 설계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한 소비자가 구입한 현대차 아이오닉6입니다. 시동을 끈 상태로 손세차를 해왔는데 그때마다 에어컨 필터가 젖어 있었고 급기야 공조기 부품에도 녹이 슬었습니다. 손세차를 아무리 조심히 한다고 해도 세차 타월을 와이퍼 사이에 끼워놓고 세차를 하는데 그대로 물이 들어갑니다. 또 다른 차주가 에어컨 필터를 빼 기울이자 필터에 스며든 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지난 여름 야외에 주차됐던 아이오닉6 차량의 누수를 발견하고 차주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비가 올 때 김서림을 막기 위해 에어컨을 제일 강하게 켜고 주행한 차주도 같은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우천시에는 매회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맞기 어려운 정도로 좀 쉰내가 좀 심하게 나요. 전기차 동호회 인터넷 카페에는 자신도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글 47건이 올라왔습니다. 소비자의 결함 의혹 제기에 당시 한 현대차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아이오닉6가 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자는 아닙니다. 하자는 아니고. 그럼 뭐예요? 부족함이죠, 부족함. 현대가 이야기하는 부족함이 뭔지 직접 전문가와 차량을 분해해봤습니다. 플라스틱 커버를 드러내자 외부 공기 흡입구가 뻥 뚫린 채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유리와 플라스틱 커버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 그대로 공기 흡입구 안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유리가 앞으로 더 나오든가 아니면 공조장치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멈춰 있는 거예요. 앞서 출시된 아이오닉5의 외부 공기 흡입구가 앞유리 안쪽에 위치한 것과 다릅니다. 공기 흡입구에 빗물이 넘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설치된 철제 가림벽도 아이오닉6가 아이오닉5보다 낮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더라도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특히 비바람같이 이 물의 양이 많아도 아예 진입을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현대차 측은 소비자들의 누수 피해 주장에 대해 비가 내릴 때 에어컨이나 히터를 강하게 작동하면 자동차의 구조상 빗물이 유입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뜬금없다며 평가절하했고 대통령실도 처음 듣는 얘기라며 선을 그은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판세를 흔들 수 있을지 손하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무형과 밖에 나눠져 있을 뿐이지 사실 서울 생활권이고 서울 문화권인데 뭐 면적을 따져봐도 런던, 뉴욕, 베를린, 베이징 이런 데 비교해보니까 서울시 면적이 좁아요. 김포 시민의 대다수가 경기도가 아닌 서울로 출퇴근하는 등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경기 김포시는 동쪽은 서울을, 서쪽과 남쪽으로는 인천광역시에 접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서울의 절반 가까이 되고 인구는 50만 명 정도인데 김포시 전체가 서울이 되면 서울은 북한과 바다를 접하게 됩니다. 절차도 간단치 않습니다. 서울 편입을 위해선 김포시 의회의 동의를 얻은 뒤 서울시와 경기도 의회를 각각 통과하고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포시장은 서울 편입을 적극 추진하는 반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현실성이 없다며 평가절하했고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김포시장을 만나보겠다고 했지만 어디까지나 김포시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김포뿐 아니라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에 있는 인접한 도시들에 대해서도 서울 편입 문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포와 하남, 광명, 과천 등
수도권 민심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입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발표였다. 그리고 이런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다. 국민의힘은 즉흥적 발표가 아니라 오래 준비해온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사기 혐의로 입건된 전총조 씨가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공모 의혹이 제기된 남 씨는 자신도 사기 피해자라며 전 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가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학대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전 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성남에 있는 남 씨의 어머니 집에서 남 씨의 조카인 중학교 남학생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에는 골프채가 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인 남 씨 동생 부부가 상담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청조 씨가 남 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수사 중인 성남중원경찰서가 아동학대 혐의까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 씨를 출국 금지한 경찰은 대출 사기 미수 의혹과 앱 개발 투자 사기 등 기존 고소고발건을 전 씨의 거주지 관할인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전 씨를 사기 미수 혐의로 고발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은 전 씨의 사기 행각에 남현희 씨도 공모한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경찰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남 씨는 자신도 전 씨에게 속은 피해자이고 모르는 사이 가족과 지인들까지 피해를 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은 있는데요. 그분들은 저랑 전혀 얼굴을 뭐 본 적도 없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많은 나쁜 짓을 많이 해왔어요. 전 청조가. 저도 고소를 할 생각이에요. 전 씨를 둘러싼 민형사상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미 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대출 조건으로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하고 갚지 못하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83명, 피해액은 2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사무실 곳곳에는 노트북과 태블릿 PC가 놓여 있고 직원들이 한 명씩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방 구석에는 방음 칸막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큰 소리로 협박할 수 있는 공간들로 쓰였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돈이 필요한 20, 30대 청년들을 모집했습니다.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3,000% 이상의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하고 주민등록등본과 지인 연락처를 함께 받아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나체 사진을 요구하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자 83명에게 약 2억 3천만 원가량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21명이 나체 추심 협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피해자 가족들을 상대로도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가명과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일당 11명을 검거하고 그중 대부업체 사무실 관리실장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히 구속된 4명을 포함한 일당 6명에 대해서는 점조직 형태로 구체적인 역할과 직책을 두고 범행한 것을 미뤄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러시아의 한 공항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가 이스라엘인을 색출하겠다며 공항을 습격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사건이 발생한 러시아 서남부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에 최고 수준의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다게스탄 공화국에서 유대인에 대한 공격이나 광범위한 시위, 폭력 등이 일어날 수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건데요.
이스라엘은 자국민에게 다게스탄은 물론 이슬람 인구 비중이 높은 체첸, 북오세티아 등 러시아 북카카스에 속하는 지역에 방문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마하치칼라 공항에선 이스라엘에서 온 여객기가 착륙하자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공항 기물을 부수고 활주로에 난입하는 등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 때문에 공항이 폐쇄됐고 과격 행동을 한 시위 참가자 60명이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2023 팬 아메리칸 게임 육상 여자 경보에서 페루 선수가 세계 기록을 세우며 1위로 결승점을 통과했는데요. 주최 측의 실수 때문에 기록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체 코스 길이가 20km여야 하는데 주최 측이 거리 측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설계된 코스가 17km밖에 되지 않았던 건데요. 결국 1위를 포함한 출전 선수들은 순위만 인정받는 대신 기록은 무효 처리됐고요. 기존 최고 기록보다 10분 이상 단축한 세계 신기록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에 수많은 스파이더맨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남녀 불문하고 모두가 마블 코믹스 슈퍼히어로 스파이더맨으로 변신한 모습이죠. 한자리에 가장 많은 스파이더맨이 모이는 도전에 나선 건데요. 참가자 천여 명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울 걸로 전망됩니다. 이전 기록은 지난 6월 말레이시아에서 세워졌는데 당시 650여 명이 모였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9일 아이오와주 수시티에서 열린 집회에서 지역 이름을 스폴스라고 말했습니다. 스폴스는 사우스 다코타주에 있는 도시인데요. 자신이 방문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 이름으로 잘못 말한 겁니다. 최근 한 집회에선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이겼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승리했을 뿐 오바마와는 함께 대선에 출마하진 않았는데 오바마를 이겼다고 언급한 겁니다. 올해 77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80세인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어리지만 공화당 내부에선 대선 경쟁자들을 중심으로 트럼프의 인지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국이 처음으로 주일 미군용으로 일본 수산물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람 이메뉴얼 주 일본 미국 대사를 통해 전해졌는데요. 이메뉴얼 대사는 가리비를 포함한 주일 미군용 일본 수산물 구매와 관련해 장기 계약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위압에 대응하는 최고의 검증된 방법은 공격을 당하는 나라의 산업을 돕는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이메뉴얼 대사를 겨냥해 외교관의 직책은 국가 간 우호를 촉진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를 먹칠하거나 양측을 부추겨 시비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베트남 푸꾸옥은 한국인도 많이 찾는 휴양지인데요. 최근 이곳에 있는 한 리조트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독거미에 물려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크기가 무려 13cm나 되는 독거미에 물리고 나서 팔이 붓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실려가게 됐다는데요. 병원에 독거미 해독제가 없었지만 다행히 항생제 투여 뒤 해당 직원은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우기에 야외 활동을 할 땐 뱀이나 거미,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평생 함께하고픈 마음, 힘이 되고 싶은 마음, 지켜주고 싶은 마음, 서산의 맑고 깨끗한 자연과 장인의 정성으로 만든 건강한 먹거리. 마음을 갖다, 마음을 전하다. 서산뜰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번에 얘기를 나누는데 끝까지 못 간 2023년에 10월달까지 와주고 제일 많은 리커들이 있었던 차 회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먼저로 들어가는 차 회사 포드, 그 다음에 Chrysler Pacifica, 그 다음에 BMW, 니산까지 왔는데 오늘은 이제는 다섯 번째 Jaguar Land Range Rover
차들 대서 얘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차예요. 우리가 길에서 볼 때는 되게 멋지고 되게 크고 레인지로버는 와 거기 레인지로버가 지나가네 할 만큼 스타일이 되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분들이 타고 있는 차가 레인지로버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 제과입니다. 제과는 스포츠도 있고 큰 SUV 종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레인지로버, 랜드로버, 디스커버하고 제과를 타는 편입니다. 이게 다 한 회사에 머무르는 카들입니다. 여기서 모델들이 많지만 2023년에 와가지고 우리 레인지로버하고 자구어하고 랜드로버 디스커버가 문제가 많이 생겨왔고 우리의 리콜 리스트 2023년에 제일 많은 리콜 리스트에 다섯 번째 차로 들어가 있는 카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여러분도 아 나도 요번에 레인지로버를 샀는데 리스를 했는데 중고차를 샀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 때는 여러분도 빨리 딜러십에 가셔서 수리 기록을 받으시면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상이 무슨 보상이냐? 딱 두 가지 길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갖고 나는 차를 돌려주고 싶다. 차를 돌려주고 리펀드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면은 나는 뭐 문제는 많지는 않지만 에어컨이 자꾸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 아니면은 나는 이 차가 고급스러워서 샀는데 내 차의 시트에도 히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따뜻해지지가 않는다. 근데 지금은 이제 추워지는데 따뜻해지는 게 아닌 게 내가 좀 싫다. 그러니까 그거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캐시 보상을 받고 차는 똑같이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고 지금 보는 거는 캘리포니아 레몬법에서는 보상 종류가 있으니까 꼭 레인지로버, 자구아, 랜드로버를 타는 분들은 이는 혜택을 받으시고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딜러십에 가서 수리 기록을 맺으시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스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소방차가 긴급 출동했는데 앞에서 한 승용차가 한동안 길을 비켜주지 않고 오히려 통행을 방해했는데요. 당시 출동했던 소방관이 직접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경남 사천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당시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 출동했고 이를 본 차들이 일제히 길을 터줍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SUV 한 대가 1차로에서 소방차의 진로를 막고 있는데요. 사이렌을 계속 울리며 확성기로 길을 비켜달라고 부탁했지만 해당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으며 오히려 속도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이 차량 때문에 소방차는 한동안 속도를 낼 수 없었다는데요. 결국 차량을 추월하면서 옆을 봤더니 이 운전자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전화통화에 열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소방차가 출동할 때는 1초가 아까운 상황일 텐데 꼭 협조해야 한다면서 운전 중 통화도 위험한 행동이니 자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안리 몰래카메라 피해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지난 23일 친구와 함께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한 술집을 방문했는데요. 가게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서너 번 정도 갔다 왔는데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갔을 때 변기에 앉는 순간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를 보니 카메라 동영상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 한 대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확인해 보니 한 남성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영상 속 남성이 가게 사장으로 보였다고 적었는데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경찰은 가게 사장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쓴이는 내 신체 일부가 찍힌 모습을 확인하고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며 끔찍했던 당시의 경험을 털어놨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일이 계속 생각나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누리꾼들도 정말 이런 불법 촬영 범죄는 무조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분노했습니다.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다.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죠.
독일한 커플이 복권에 당첨돼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됐는데 너무 기뻤기 때문일까요? 황당한 영상을 공개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 한 커플이 보이죠? 여기서 남성, 울고 있는 여성의 남자친구는 지난해부터 여러 번 복권에 당첨돼 우리 돈으로 약 164억 원에 달하는 당첨금을 거머쥐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백만장자 남자친구를 두게 된 여성이 울고 있습니다. 남성이 다가오자 여성은 휴지가 있느냐고 물었고 남성은 주머니에서 500유로, 우리 돈으로 71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건네는데요. 그러자 이 여성 그 돈으로 눈물을 닦네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남성이 또 다른 500유로 지폐를 건네자 이번에는 코를 풉니다. 독일의 한 복권 당첨자와 그의 여자친구가 촬영해 자신들의 SNS에 직접 올린 영상인데요. 공개되자마자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이런 영상을 올린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누리꾼들은 복권에 당첨되더니 돈이 그렇게 우습냐, 다른 사람도 만질 지폐에 코를 풀고 눈물을 닦다니 제정신이냐며 커플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최근 볼리비아의 결혼식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식장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신부를 향해 오물을 뿌립니다. 신부는 얼굴과 머리카락, 입고 있는 드레스까지 오물을 맞았고 신부와 함께 서 있던 신랑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오물이 튀었는데요.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난동을 벌인 사람은 바로 신랑의 전 여자친구. 전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결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신부의 반응이었다는데요. 자신의 SNS에 신랑의 전 여자친구를 향해 복수 이후 우리 모두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며 너그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현지 누리꾼들은 그런 신부에게 대인배라며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30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